안녕하세요, 노로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은 느타리 버섯을 한번 보러 왔고요. 이곳 산으로 한번 느타리 버섯을 보러 한번 올라갔다 올 겁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서 문자들이 오면은 차단이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뭘 만졌는지 작년 거부터 해가지고 문자들이 오면은 계속 차단되는 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는 오고 어떤 문자는 차단이 되고, 그저께 자동차 보험을 들다가 문자가 하나 와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봤더니 문자들이 엄청나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자들을 많이들 구독자분들이 보내셨는데 차단된 게 엄청 많았어요. 오늘 그래서 오후에 좀 내려가가지고요, 휴대폰 AS 센터에 가서 한번 점검 좀 받고 그럴 겁니다. 문자 받아가지고 제가 연락 못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랬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낙엽이 엄청 미끄러워요. 그리고 또 경사가 져가지고, 아이고, 여기, 예전 느타리 버섯들을 복원한 곳인데 없어요, 지금은요. 더 다녀봐야죠. 이 나무도 예전에 느타리가 달렸었는데 없어요. 이곳에 참 헛개나무들이 많아요. 위쪽으로 해서 헛개나무들이 많고, 이거 보세요. 아주 실한 헛개 열매들 보세요. 이야, 많다. 올해는 헛개 열매가 어딜 가든지 헛개나무들마다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거 보세요. 열매도 실하죠? 실하다. 실한 열매들이 많다. 헛개 열매는 간에 좋은 것보다도 숙취를 해소해 주는데 좋죠. 숙취 해소해 주는데 좋고, 그리고 속이 차고 몸이 찬 사람들은 헛개나무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헛개 열매 같은 거를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헛개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왜 즙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면 헛개나무 노란 수피 속에는 약간의 독성분이 있어가지고요. 헛개는 잘 먹어야 돼요. 함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많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이 헛개의 향참 좋아요. 이 열매에 발효가 되는 그 향이 상당히 좋고, 이 둥글둥글 맨 밑에 달린 것들은요, 씨앗입니다. 이것은 씨앗들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씨앗이 동그란 알 속에, 열매 속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위에 있는 것들이, 얘네들이 과즙이고요. 달콤해요. 달콤한 맛도 있고, 떫은 맛도 나고 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졌다, 여기. 여기서만 주워도 아장 수십 킬로 죽겠는데요. 수십 킬로 죽겠어요. 바닥에 온통, 이거 보세요. 바닥에 온통 헛개 열매예요. 온통 헛개 열매가, 여기는 유난히 열매가 굵고 많아요. 헛개나무 보세요. 요 위쪽으로 해서 헛개들이 꽤 있어요. 이 낮은 곳에요. 낮은 곳에 이렇게 습하고 이런 곳에서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느타리 버섯이 지금 이 하얗게 포자도 피우고, 녀석들이 활짝 피었어요.
자연 건조가 돼 가는 과정이고요, 지금들이요. 예뻐요, 그래도. 자, 이렇게 잘린 나무에서도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올라오고 있어요. 느타리 버섯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여기는 아직 한참은 더 나올 것 같고요. 요 아래쪽에 쬐끄만 것들 까뭇까뭇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곳은 나무들을 이렇게 잘라놓은 곳이고요. 아주 볼짝이라서 습해요. 습한데 그래도 빛은 들어오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전들 느타리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활짝 펴 있고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보여주니까 다행이지 뭡니까? 낙엽이 겹겹이 쌓여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미끄러워요. 미끄럽고 조심해서 다녀야 할 그러한 곳입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쫙쫙 미끄러지죠? 이렇게 또 다른 골짜기에도요, 나무들이 잘려 있고, 부러지고 하면서, 바닥층에서도 이렇게 느타리 버섯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오늘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쁜 다발다를 봐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아직까지군요. 뽕나무들이 잘려 있습니다. 뽕나무가 잘려 있고요. 이 뽕나무에서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조금 나오네요. 저쪽에도 보시면 잘린 구루터기예요. 이렇게 잘린 구루터기에도 느타리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뽕나무에서 자라는 느타리 버섯들이고요. 뽕나무 느타리 버섯입니다. 그렇게 상태는 좋지가 않아요.
참나무에 느타리 버섯이 자라고 있고요. 활짝 펴서 자연 건조가 돼 가는 상태들이네요. 그래도 봤어요, 보긴요. 바삭바삭 낙엽 밟는 소리가 참 좋아요. 낙엽 밟는 소리가 좋고. 야, 이제 완전히 여기는 가을이 깊어서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예쁘다. 그래도 산속은 참 좋아요. 예쁘고. 참 조용하고 좋아요, 지금. 느타리 버섯들이 보이긴 하는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조금씩 보이네요. 큰 다발의 느타리 버섯들이 아직은 보이는 게 없고요. 이게 다 사람들의 영향이죠.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다녀서. 예쁜 느타리 버섯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것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으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탱탱하고 좋습니다. 아주. 아래 보이시죠? 쬐그맣게 올라오는 어린 느타리 버섯도. 벌레도 먹었어요. 양지 쪽은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아우,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어린 느타리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린 느타리 버섯들 참 앙증 맞아요. 모든 버섯이 어렸을 땐참 앙증 맞아요. 이거 보세요. 이 단단한 참나무에서 머리를 쑥쑥 내밀고 녀석들 언제 클까요? 한 3, 4일이면 확 커버립니다. 얘네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예쁘지요? 참 어린 버섯들 예뻐요. 보면 볼수록, 그쵸? 이번에도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느타리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상처기 부위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고요. 살아있는 부위에 상처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들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지만은 내년에는 더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싱싱하지요? 그래도?
여기도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이 자라고 있고요. 보세요. 이렇게 밑둥에서도 자라고. 아, 색이 진한 게 참 예뻐요. 예쁘다. 번지해지면서 갈라지고 있고요. 느타리 버섯도 보는 재미도 있고 따는 손맛도 있고 재미난 녀석이에요. 찾아다니는 게 힘들어 그렇지. 예뻐요. 보면 이렇게. 그쵸? 저 밥 먹는 거 보세요. 얕은 녀석. 저 중에서 오른쪽에 삼색이 있죠? 삼색이 제가 참 예뻐요. 아, 얘는 키우고 싶어요. 애기야! 신경 안 쓰네.